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주 떨리는 일이 있거든요. 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이제 나가야 돼가지고 준비하기 전에 카메라를 켰어요. 각 잡고 하는 그런 메이크업도 좋아해 주시지만 그냥 진짜 제가 나가기 직전에 하는 메이크업을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메이크업 할 때마다 핸드폰으로든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든 남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겟레디를 해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또 약간 엄청나게 여리여리한 그런 색감들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로즈로즈한 이런 색조들 위주로 챙겨왔거든요. 요즘에 약간 제가 립 사는 재미에 또 빠져가지고 립을 이제 막 조합해보고 약간 이런 거에 빠졌거든요.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제가 한 시간 안에 나가야 돼가지고 정말 그냥 가볍게 메이크업만 할 건데 우선은 아까 세안을 해주고 좀 시간이 지난 상태라서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를 한번 써가지고 각질 정돈만 살짝 해줄게요. 여러분 어쨌든 영상을 끝까지 보셔도 좋아요. 제가 아주 떨리는 일이 있거든요. 우선은 웰라쥬 앰플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거 약간 유료 광고 붙어있지만 너무 워낙 소윤템이라 약간 이제 그러려니 다들 하시겠죠? 광고를 떠나가지고 이미 너무 매일매일 쓰고 제 인스타며 수시로 등장을 해서 정말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꾸준히 주시는 웰라쥬께 너무 감사드려요. 또 지금 다 썼어 벌써. 지금 아까워가지고 쓰던 거 갖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앰플 얘기 끝나고 팬미덕에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할 예정이라서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타임라인을 걸어둘게요. 앰플은 여러분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유료 광고잖아요. 그래서 형식상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웰라쥬 희열 앰플은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랑 제 친구들이랑 가족들까지 진짜 매일매일 쓰는 그런 앰플인데 완전 이 앰플은 진짜 히알루론산 그 자체여가지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정말 리얼 수분 앰플이에요. 저도 진짜 어느덧 웰라쥬 앰플을 사용한 지 4년 차가 되어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4년 내내 꾸준히 쓴 것 같거든요. 벌써 다 썼어. 이거 보이시죠? 범이가 진짜 웰라쥬 앰플만 꼭 쓰거든요. 막 크림은 이것저것 바꿔도 정말 앰플은 웰라쥬 앰플을 꼭 빼먹지 않고 여행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막 하는데 같이 쓰니까 진짜 더 빨리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피부가 진짜 예민하고 또 계절마다 피부 타입이 제가 항상 바뀌어요. 악건성이지만 이 트러블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계절에 따라 정말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각질도 진짜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 루틴을 정말 많이 바꾸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직업 특성상 기초템들을 막 발굴을 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제품들 소개해드리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단 말이죠. 또 이제 광고권이 들어오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다양하게 기초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제 피부가 뒤집어질 때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웰라쥬 100 앰플은 항상 제 루틴에서 빠질 수 없는 부동의 소윤템이에요. 앞으로도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약간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약간 이런 느낌? 특히나 제품 테스트를 하다가 피부가 너무 약간 피로한 게 느껴지면은 무조건 다 내려놓고 이 웰라쥬 앰플을 쓰고 피부를 좀 진정을 시켜주거든요. 이 앰플은 성분도 당연히 좋지만 진짜 오랫동안 써온 만큼 저한테 정말 너무 찰떡인 앰플 같아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 웰라쥬 앰플은 구중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초저분자부터 고분자까지 정말 촘촘하게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래서 입자가 고운 만큼 흡수도 더 잘 되고 피부 속을 정말 속건조를 확 잡아주는 그런 앰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웰라쥬는 진짜 막상 이렇게 보면 그냥 물 같고 토너 같은데 내 피부에 바르면 살짝 쫀쫀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내 피부 속까지 진짜 촘촘하게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앰플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저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화장품 같은 거 막 쟁여놨다가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웰라쥬 앰플을 빼놓지 않아요. 진짜 무조건 웰라쥬 앰플을 가져가. 그래서 저는 저번에 웰라쥬 앰플, 웰라쥬 측에서 앰플이랑 막 이런 크림 종류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웰라쥬 앰플로 케이크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근데 그거 친구들 몇 번 왔다 가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범이가 내가 봤을 때 반은 쓰는 것 같아.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막 대충 발랐는데도 피부에 이 속광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진짜 한때 피부가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쓰던 제품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피부과를 가도 답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완전 소박한 기초 루틴으로 피부를 정말 건강하게 회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 웰라쥬 앰플은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속건조를 정말 확실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불필요한 유분기도 잡히면서 약간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크림 같은 거 발라주면 피부 장벽을 좀 탄탄하게 해주면서 피부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피부 관리를 할 때 수분을 절대 빼놓지 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수분은 빠지면 안 돼. 또 보시면 여러분 이거 진짜 토너처럼 가볍잖아요. 근데 광 봐봐. 속광. 근데 이게 되게 쫀쫀한 광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름에는 진짜 한겹 바르고 크림 바르고 딱 마무리하는데 겨울에 진짜 건조하다 할 때는 웰라쥬 그냥 앰플 이렇게 몇 겹 발라주면 피부가 진짜 이렇게 초르르 스파광이 나거든요. 제가 여러분 9차 마켓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내년에 이제 10차 마켓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마켓을 쭉 진행해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재구매 고객님들이 70%라는 거예요. 진짜 웰라쥬는 고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 약간 진짜 쟁여놓는 그런 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을 또 발라줄 건데 오늘은 피부 속에 수분을 쫀쫀하게 먹여줬으니까 약간 좀 뽀송뽀송한 느낌의 수분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 크림도 여러분 제가 진짜 애정하는 크림인데 이 크림은 다른 수분 크림들이랑 다르게 되게 실키하고 약간 포동포동한 그런 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같은 거 하기 전에 딱 발라주면 약간 프라이머 바른 것 같은 그런 질감으로 표현이 돼서 메이크업이 너무 매끈하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수분감도 진짜 속까지 확실하게 잡아 봐주기 때문에 그냥 딱 앰플이랑 크림 요거 딱 두 개만 발라도 진짜 충분히 촉촉하게 기초를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정말 웰라쥬를 애정하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웰라쥬와 함께 정말 재밌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웰라쥬에서 저를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웰라쥬 덕분에 우리 소중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웰라쥬 감사합니다. 진짜 의리의 웰라쥬.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중이 분들 만날 것 같다고 얘기한 거 한번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번에 진짜 약간 너무 좋은 기회로 대규모로 엄청나게 큰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팬미더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기대 반 걱정 반이거든요. 걱정이 사실 한 80%. 근데 기대도 너무 많이 되지만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왜냐면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사실 다들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팬미더블 진행을 안 하잖아요. 이유는 없지만 그냥 약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6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해오면서 딱 한 번 30분을 모셔서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뭔가 저는 제가 너무 작은 존재 같아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팬미더블 약간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우리 소중이 분들 만나고 약간 평소에도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뭔가 이렇게 크게 팬미더블 한다? 하니까 제가 너무 약간 부끄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뭔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소중이 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아예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너무 떨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유분기 좀 닦아주고 이게 행사가 약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큰 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를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신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차근차근히 해드리면 재밌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렌즈는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데 수수로 원데이 렌즈고 포그 코랄이에요. 오늘 약간 로지빛의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요 렌즈를 끼고 왔습니다. 쿠션은 네오 쿠션 오랜만에 써줄게요. 오늘 약간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겟레디를 할 거기 때문에 파우더 하기 너무 귀찮아서 네오 쿠션 써줄게요. 네오 쿠션은 또 다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피부 표현 또 기깔 나잖아요. 파우더 처리 안 하고 싶을 때 네오 쿠션 쓰거든요. 근데 진짜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되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속력이 진짜 미쳤어요. 얘도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메이크업하기 귀찮을 때 이렇게 기초로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네오 쿠션 하면은 그냥 진짜 피부 메이크업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너무 신박한 행사라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소속해 있는 회사인 레페리에서 코리아 유튜버 어워즈라는 그런 큰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다들 이 로고 올리브영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코리아 유튜버 어워즈라는 거는 국가에서 인증한 레페리 데이터 연구소에서 수집된 뷰티 빅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유튜브 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들을 뽑아서 수상을 하는 어워즈라고 하는데 단순 판매량이나 특정인 추천 막 이런 게 아니고 완전 노협찬 노광고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수상하는 그런 어워즈라고 하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약간 뷰티계의 멜론 어워즈나 아니면 이제 청룡영화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작은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싶은 게 뷰티로도 약간 이렇게 수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거에 또 기여를 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까지 어떤 브랜드가 수상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4일에 참석해가지고 그거를 보러 가는 건데 제가 뷰티 브랜드 담당자라면 정말 정말 이 상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코덕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은 상인 것 같아요. 수상하게 될 브랜드가 너무 궁금한데 수상하시게 될 브랜드 분들 보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근데 뭔가 제 예상에는 진짜 여러분 저는 웰라주가 뽑힐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썼고 저뿐만 아니라 웰라주가 워낙 유명하고 좋은 템이니까 저는 진짜 다른 유튜버분들이 쓰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뽑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웰라주 수상하면 제가 뭔가 뿌듯할 것 같은 이 느낌. 다들 가끔 가다가 제가 웰라주에 지분이 있는 줄 아시던데 저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정말 웰라주 지나가는 찐팬 중 한 명일 뿐이에요. 일단 이렇게 쿠션 끝냈고 코리아 유튜버 어워즈가 이번에 무려 5회차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나름 되게 오래된 그런 시상식이었어요. 올해에는 특별히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로수길에 500평 규모의 엄청 큰 건물을 통으로 빌렸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약간 행사하듯이 그래서 워크인으로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별도 이제 예약 없이 그냥 막 들어오셔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뷰티를 좀 좋아하시는 그런 코덕분들은 정말 많이 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런 행사가 처음이라 뭐 입을지 벌써 기대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큰 행사 정말 이 규모가 큰 코리아 유튜버 어워즈 행사에서 4일 중 하루에 팬미드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언제 하냐면 12월 16일에 해요. 12월 16일 저녁 7시 반쯤에 이제 팬미드업을 저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뭘 해야 될지 지금 엄청나게 고민 중이긴 한데 뭘 할까요? 막상 오시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짜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니까 진짜 재밌게 준비를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약간 무물에 남겨주신 그런 내용들 토대로 참고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팬미팅까지 후원해주신 웰라주랑 함께 여러분들 드릴 선물도 정말 잔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진짜 하는 거다 보니까 잘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시는 소준이 분들한테 또 마침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실 수 있는 거는 또 진짜 너무 처음이어서 정말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요. 기대 많이 하고 와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 근데 너무 떨려. 진짜 여러분 200분이나 모실 수 있다고요. 200분이나 모셔서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일정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셔서 저의 어깨를 이따만큼 세워주세요. 여러분 근데 저 되게 말하면서 메이크업 잘하지 않나요? 벌써 메이크업 섀도우 다 했어. 그리고 여러분 또 약간 뜻밖의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날에 팬미드업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에서 이제 웰라주랑 함께 라이브 커머스 쇼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팬미드업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그냥 지나가다 들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제 얼굴 보고 저랑 눈 마주치고 약간 보이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다가 다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지금 눈화장이 거의 끝났는데 가이드라인부터
깔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정말 얇게 그냥 한 줄만 뺄게요. 제가 자세한 팬미덕 관련된 내용은 이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두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한 건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참여해 주실 거죠? 200명이나 오셔야 되는데 막 진짜 막 신청 다안 하시면 어떡해? 다나안 보면 어떡하지? 어쨌든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이섀도우 여기까지 했으면 이걸로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을 애교살 한번 칠해줄게요. 제가 어제 눈썹을 약간 아래쪽으로 그렸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위로 안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아, 근데 너무 걱정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나 진짜 하루 종일 징징댈 거야. 여러분, 제가 진짜 선물 많이 드릴 테니까 꼭 와주세요. 약간 나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나는 길 돌아다니면 너무 쉽게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여서, 약간 유니콘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 궁금해서 안 오지 않을까? 그래도 또 와가지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오시면 아마 재밌긴 할 거예요. 제가 정말 그날을 위해 살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살쪄가지고. 아이라인은 그냥 아주 살짝 빼줄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점막을 채우지 말아볼까 봐요. 이렇게 아이라인 깔끔하게 그려줬고, 언더 라인을 조금 트임 효과를 줄게요. 살짝 울먹울먹한 느낌도 나면서 눈동자가 엄청 트여 보여요. 가이드 라인을 먼저 애교살 라인이랑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좀 둥글게 들어와주면서 점막이랑 이어주는 라인이 좀 어색한 부분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여러분, 프림로즈. 요거를 살짝 묻혀서 눈 앞부분에 칠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언더까지, 점막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요즘 맨날 쓰는 요 홀리카홀리카 톤 튜닝 쉐딩 쿨그라운. 음영을 아주 세지 않게. 그냥 진짜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 앞부분은 턱선 위주로 쓸어줄게요. 아, 나 요즘 턱에 너무 트러블이 많이 나서 미치겠어. 제가 한번 샴푸를 잘못 써가지고 트러블이 났는데 이게 계속 안 없어지고 자꾸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좀 엄청 뭐 스킨케어랑 이런 거다 해가지고 없애놨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베개 때문인 것 같아. 제가 베개를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베개를 벤 쪽에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속눈썹을 붙이겠습니다. 속눈썹은 오늘 저 티나게 안할 거여가지고 그냥 요거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대용량인데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스타업이라는 속눈썹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붙이면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요거를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붙였을 때 이게 너무 내추럴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뭔가 자주 애용할 것 같은 속눈썹. 근데 대신에 이게 속눈썹 점막에 닿는 이 대부분이 살짝 두꺼운 편이라서 잘못 붙이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막이랑 좀 떨어져가지고, 어머머, 붙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딱 붙였을 때 이게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팔레트의 갈색 부분 묻혀가지고, 여기 점막 부분, 눈동자 밑에 부분만 이렇게 톡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동자가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딱 해주고 예쁘죠? 마스카라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허전하면 할게요.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건데 딘토에 이번에 시딩을 받았는데 너무 예쁜 컬러가 온 거예요. 발랐는데 진짜 엄청 뽀용뽀용해져요. 진짜 약간 애프리콧 같은 컬러거든요? 좀 살구색인데 조금 웜한 느낌? 근데 이게 또딱 발색을 하면 막상 엄청나게 막 웜하지는 않고 톤 상관없이 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톤인 거예요. 근데 이 뽀용뽀용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모공 메우는 것 같은 그런 블러리한 질감이거든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 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약간 요런 로지빛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로 한번 여기다가 앞쪽에다가 얹어줄게요. 여기 눈동자 밑부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을 할 건데, 립은 일단 이걸로 입술을 조금 확장을 시켜주고, 이게 또 얇아가지고 섬세하게 이렇게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이걸로는 근데 약간
이런 외곽 테두리 정도만 잡는 느낌으로 쓰고 립의 경계를 또 없애줘야 예쁘거든요. 에크멀 논섹션 딥테일 립펜슬 이걸로 입술, 내 입술보다 살짝 오버되게 이 위쪽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좀 누디한 걸로 베이스를 깔아줘야 오늘 바를 립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립 라인 조금 흐려주고 헤라의 센슈얼 누드밤 414호 요거는 약간 글로시한 밤이거든요. 요걸로 일단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근데 얘가 진짜 예쁜 게 발색이 너무 예쁜데 이게 또 투명한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약간 이렇게 좀 비춰지는 느낌처럼? 그래서 딱 발랐을 때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사람이 약간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얘는 대신에 광택감이 엄청나진 않지만 반대로 광택감 엄청난 립들은 발랐을 때 금방 쉽게 뭉개지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약간 단단한 느낌이어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바르기에도 너무 좋고 갖고 다니면서 바르기도 너무 좋아요. 단단한 립치고 그래도 꽤나 이렇게 글로시하게 발색이 되는 편입니다. 요거를 깔아줄 건데 얘는 로즈 밤인데 밤 타입인데 로즈 컬러인 애들은 발색이 되게 좀 연하잖아요. 근데 얘는 발색이 생각보다 진해요. 약간 투명하지 않고 조금 채도 있게 얹어지는? 그래서 포인트 컬러를 이렇게 주기가 좋아요. 트윙클팝 글리터링 아이스틱 11호 글린 미 요거를 눈 밑에 약간 여기 있죠? 눈동자 윗부분만 이렇게 포인트로 한번 얹어주고 끝낼게요. 요런 브러쉬로 점 찍으면 엄청 자연스럽게 찍히거든요? 오늘 약간 이 메이크업 자체가 되게 몽환적이니까 점들을 좀 많이 강조되게 찍어주겠습니다. 짜잔! 요렇게 여러분 스타일링 다 했고요. 오늘은 약간 좀 색다른 느낌으로 요렇게 머리를 조금 말아줘 봤는데 어떤가요?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제 스타일링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